90은요,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나가서 전 세계로 퍼질 겁니다. 인도에서 못 해줘요, 그걸. 우리 본성 안에 육바라밀이 박혀 있다 이 소리를 해줘야 돼요. 그거 인도가 잘하면 저 인도라 나라도 저렇게 살진 않겠죠. 만년 전부터 홍익 인간을 외쳤던 이 나라가 그 인과가 있습니다. 홍익 인간이거든요. 90 핵심이. 90이요. 우리 본성 안에 진리가 갖춰져 있는 공이라고 해서 90인데요. 진리를 품고 있는 공.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의 진리를 품고 있는 우리의 공성, 우리의 참나. 그거를 일찍이 우리 선조들은 알고 홍익인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윤회를 거부하지 않아요. 홍익인간. 윤회를 하건 말건 어디 가서든지 뭘 하라고요? 중생을 이롭게 하라고요. 그게 네 본성에 맞는 짓이다. 중생을 이롭게 하라. 이거 깨달은 양반들입니다. 우리 민족이 영성이 그렇게 높았다고요, 예전에. 지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만, 본색을. 그래서 영성하면 인도를 가야 되나, 티벳을 가야 되나, 아예 저기 미국을 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다 북한산으로 오시라. 전 세계인들이여 북한산으로 오시라.